작가님 오셨습니까? 야, 야. 예. 김 감독. 예. 알리고 싶어. 예? 아니요. 아침 드라마 시청률이 2.1%가 뭐야? 예? 내가 이 드라마에 쏟아부은 돈이 얼만데? 내 돈! 아니, 그래도 저희 드라마 그 배우들 연기력은 참 좋습니다. 예. 시청률이 안 좋잖아! 시청률이 바로 돈이다. 내가 바로 시청률의 제왕. 박 대표야! 빼! 자, 아침 드라마입니다. 시청률 프로 준비됐죠? 자, 준비됐고, 그리고 오늘 우리의 고마운 PPL은? 아, 간접 광고요. 그 숙취해서 음료인데요. 오케이, 저희 드라마. 아, 눌 수가 없. 아, 눌 데가 없. 무조건 넣어. 갑시다. 자, 다들 준비되셨죠? 자, 아침 드라마. 가난한 삼남매. 홀로 장사하며 아들을 키워내는 어머니. 레디. 액션! 저 떡 좀 사세요. 떡 사세요. 엄마 괜찮아? 엄마 힘들지? 아유 시원하다. 아유 지루하다. 역시 우리 상은이밖에 없네. 재미가 없네. 엄마. 응. 근데 열밤 자면 온다던 아빠는 왜 안 와? 자 상훈아, 지금은 더 엄마 말 똑바로 들어야 돼. 너희 아버지 10년 전에 돌아가셨다. 시청률 떨어지는데요? 어우 슬퍼. 아, 야 아침부터 질질 짤리겠어? 이러니까 시청률 떨어지지. 자극적으로 한번 시청률 올려보자. 아들 미스테리 10년 전에 돌아가셨어? 근데 왜 난 7살이유? 오케이 그렇지! 올라간다! 오케이! 오! 좋다! 좋아! 아니, 그리고 심지어 얘는 왜 100일일까? 좋았어! 좋아! 자 여기서 아침 드라마 리액션! 난 다 알고 있어! 그렇지! 좋다! 오! 리액션 좋다! 좋았어 좋았어! 상훈이 너 이런 소리 하지 말고 빨리 들어가서 냄비나 좀 가지고 와. 아유 아주머니가 혼자 애 없고 지금 장사하기 힘들. 아이고 손님. 내 도와드릴 거라고 이거 떡이나 좀 팔아드릴게요 이거. 아유 손님 감사합니다. 이거 얼마예요? 어, 떨어진다. 그거 뭐야? 2,000원이에요. 2,000원? 그럼 요거 얼마예요? 그거 어, 3,000원이고요. 어, 그럼 요거 백설기 얼마예요? 그거 2,000원. 야 무지하게 뭐해? 엄마 독설 이거 얼마예요? 안 살 거면 꺼져. 그렇지. 뭐라는데? 더 강하게. 더 강하게 줘. 아니 어디서 나보다 더 없어 보이게 생겨가지고 떡을 쪼물딱거려? 지 떡 줄 테니까 섞어줘! 오케이! 좋아! 아, 죄송합니다. 뭐 싸워! 이 아줌마가 미쳤다 지금! 오! 싸워! 이 양상이! 야! 싸워! 야! 너냐! 야! 엄마! 야, 냄비가... 오해! 그렇지! 오호라! 내가 7살인 이유를 이제야 알겠네. 그렇지! 알았다! 좋았어! 야 여기서 아침 드라마 리액션 한번 더 하자! 아니 이거 뭐 아빠라고라도 불러드려야 되나? 좋았어! 리액션 좋다! 이상은! 좋아! 이분은 네 아버지가 아니시다! 그럼 누가 내 아빠인데? 이분은 네 아버지가 아니라! 너야! 내가 아버지여! 그렇지! 오른다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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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원래 아버지였어! 꽃다방 미스를 만나서 바람나기 전까지! 아니 무슨 소리예요? 당신은 내 남편이 아니에요! 얼굴도 완전 다르구만! 특수효과! 여보! 그렇지! 좋았어! 저만 한번 찍어도 다른 사람이네! 뭐야? 왜 물 끓어? 그거 가보자! PPL! 아, 여기서 어떻게 간접광 굴러요? 아니 갈 수 있어! 나 박 대표야! 나와봐! 당신이 내 아빠라고? 버릴 땐 언제고 이제 와서 아빠래? 난 아빠 없어! 가! 가라고! 상훈아! 상훈아! 이 못난 애비를 용서해다오! 이 못난 애비가 너를 위해서 10년 동안 벌어서 준비야! 지금이야! 숙취해서 음료다! 좋았어! 좋았어! 이 음료는 접대가 많은 비즈니스맨을 위한 음료? 그렇지! 아스파라긴산 성분과 아세트 알데히드 분해 효소가 들어있어 숙취해소에 탁월하다는 바로 그 음료! 아빠! 나 이제 더 이상 숙취 때문에 유치원에 지각할 일은 없겠어요! 그래, 좋아! 엄마! 엄마, 물! 물! 그냥 엄마, 물 안 된다! 헛개수? 그렇지! 좋았어! 직장이 발심으로 가보자! 좋아!